2014년 10월 25일 제 요배로그. 지금 시간은 12시 43분. 네. 새벽 0시 43분이다. 12시 시간을 지나서 10월 25일이 됐는데, 오늘이 바로 방탄 500일 되는 날이다. 뭐 500일 기념해서 여러 친구가 오늘 날짜에 뭔가 여러 멤버 애들이 오늘 날짜에 로그를 찍었을 것 같은데, 뭐 나는 신경 안 쓴다. 뭐 나는 내 이야기를 할 거니까. 아, 벌써 500일이다. 진짜 뭐 방금도 공식 카페에 글을 올리고 왔는데, 아, 믿기지가 않는다. 500일이라는 게. 벌써 500일이라니. 옛날 광주에서 막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주구장창 회사에서 연습해서 연습만 하고 죽기 살기로 서바이벌 그런 오디션을 생활을 겪으면서 그렇게 지내다 결국 데뷔를 하고 그리고 500일까지. 야, 참 진짜 생각해보면 험난한 여정이었던 것 같다. 지금 500일까지. 참. 하, 너무너무 행복하다. 진짜. 남준이 말대로 콘서트 때 남준이가 제 아미 여러분들께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, 지금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다.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진짜 행복한 거다 라고 그렇게 남주희가 말을 했었는데, 난 행복하다. 지금 진짜 행복하다. 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. 너무너무 행복하고, 그리고 내 주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. 아, 그래. 벌써 2분 23, 24초, 25초가 흘러가고 있는데, 뭐 나는 또 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게 요즘 고민이 있다. 뭐 큰 고민은 아니지만 요즘 나는 뭘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다. 뭐 춤이면 춤, 랩이면 랩. 뭐 그런 실력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더 연습을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,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다.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많은 이제 팬 여러분들과 이제 뭐 대중 여러분들 그리고 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뭐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뭐 나도 믹스테이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거의 한 4, 5곡 정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. 이제 처음 내는 믹스테이프이고,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믹스테이프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정말 그냥 어떤 곡을 들려드려야 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, 그리고 어떤 색깔을 보여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요즘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있어서, 계속 곡 작업을 하다가도 아닌 것 같다 하면 또 킵해놓고, 약간 이런 식으로 요즘 계속 작업실에서 작업하면서 가사 쓰고 지내고 있는데, 모르겠다.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. 좀 더 아미 여러분들께, 그리고 뭐 이제 많은 그리고 대중분들께 내 첫 이런 공개곡을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데, 참 뭐 마음만 앞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 같다. 내 모습을 이렇게 초췌하지. 뭐 여튼 요즘 그런 고민과 또 500일인데 5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내가 내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. 네. 뭐 열심히 해야겠다. 뭐 답이 뭐 있나. 열심히 해야지.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, 그리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음악 뭐 하는 게 진짜 정답이지.
이 로그가 끝나면 또 이제 작업을 할 거다. 그래. 열심히 하자, 오바. 넌 할 수 있다. 화이팅. 2014년 10월 25일. 방탄 500일 기념 로그. N. 제 욕의 고민 로그. 끝.